루마니아의 파스카 나치 이근 선수죠. 세계 선수권 대회 때도 참가를 예, 했었고요. 루마니아의 여자 체조는 소련의 바로 뒤를 이어서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는 팀이 되겠죠. 네. 예, 라운드 오프를 해가지고 등판을 밟아서 몸표 뒤 공중 돌면서 한번 비트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손 짚고 뒤로 돌면서 한번 비틀기. 착지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미국 선수죠. 샤넌 밀러. 지난번 세계 선수권 대회 때 두각을 나타냈던 샤넌 선수. 마지막에 말 운동 때 아주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던 샤넌 밀러. 전에 뛴 그 파스카 선수와 똑같은 기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9.975. 높이가 좀 높았고 자세가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털기를 했습니다. 네, 숙련도에서 이제 약간 앞섰습니다. 헝가리의 빨라집니다. 몸집이 좀 크군요. 그렇습니다. 9.600. 그래서 여자 팀틀은 샤넌 밀러가 가장 높은 점수 금메달이었습니다. 앞으로 두 번 공중돌아 뛰기. 네. 2단 평행봉으로 이어집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스토프스나 타나. 타나. 약간 긴 이름이군요. 예. 이 선수는 지난번 세계선수권 대회는 출전을 안 했었어요. 네. 뭐 소련 체조는 인구가 하도 많으니까 뭐 정상급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 수준도 비슷하고요. 네. 아무래도 저변이 그렇게 넓으면 출중한 선수들이 많죠. 네, 그렇죠. 네. 9.850이 나옵니다. 요즘 2단 평행봉은 남자의 그 철봉에서 하는 기술을 이 여자 2단 평행봉에서 거의 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용료 선수, 이 대개 여자 선수들이 저렇게 경기할 때 경기가 없는 남자 선수들은 뭐 같이 지켜봅니까? 아니면 그냥 뭐 들어갑니까?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지켜보면서 뭐 배워야 될 것, 이런 걸 이제 보는군요. 네. 착지는 참 좋았죠. 네. 루마니아의 파스카 9.900 높은 점수입니다. 내리기에서 조금만 그 높은 난도의 기술을 했으면 점수가 조금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샤넌 밀러, 미국. 이홍률 선수가 여자 선수들 경기하는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가장 잘한다, 가장 장래성 있다라고 생각됐던 선수는 누구였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미국. 샤넌 밀러 선수. 네. 이 선수의 어느 면이 그렇게 돋보이는가요? 일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깨끗한 것 같고요. 네. 자세가 완전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자, 샤넌 밀러. 더체프. 역시 깨끗하군요. 9.950. 2단 평행봉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 공중 돌면서 한번 비틀기죠. 네. 지금 그 미국의 대표 코치죠. 네. 아주 좋아합니다. 샤넌 밀러. 이홍료 선수가 가장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선수. 역시 잘 좋은 점수 내는. 네, 그렇습니다. 네. 평균대로 이어집니다. 루마니아의 선수인데요. 하다레안 선수입니다. 루마니아의 그 여자 체조는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많이 나왔죠, 그동안에. 네. 뭐 코마네치서부터 그다음에 도브레 뭐 이런 선수들 그 맥이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파스카 선수도 있고요. 87년도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소련을 단체전에서 이겼었죠. 네.
그렇게 세계 대회에 참가하면은 외국 선수들하고 뭐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럴 기회가 있나요? 얘기 통역관이 있으니까요. 네. 좀 많이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루마니아의 선수들, 파스카라든가 하다레안 선수들, 평균대 연기가 비교적 무난하고 또 좋은 기술들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 공중 돌기에서 다시 그 손짓고 뒤돌기로 세 가지 기술을 연속 시리즈로 했습니다. 네. 이제 저렇게 세 가지 기술을 연속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보너스 점수가 주어지죠. 내림동작. 네. 두 바퀴 공중 돌아내리기. 네. 하다레안 9.850입니다. 지금 한 번, 두 번, 여기서 손짓고 뒤돌기에서 네. 이제 아. 네, 정지를 했죠. 네. 파스카, 역시 루마니아 선수. 평균대 연기입니다. 평균대 중앙 부분부터 아주 독특하게 네, 올라가네요. 어깨로 네. 평균대를 감아 잡으면서 방향을 네. 180도, 180도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역시 네. 연결 동작을 하죠. 이 평균대의 폭이 10cm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런 좁은 공간에서 자기의 그 평균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난도의 기술을 해낸다는 것이 네. 상당히 그 힘들죠. 그렇죠. 뭐 평소에 저 훈련할 때는 눈 감고 훈련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네. 뭐 연습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10cm보다 더 좁은 데서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10cm에서 하는 그런 훈련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건 실전을 훈련같이, 훈련을 그렇습니다. 실전같이 이렇게 하는군요. 네. 이 평균대에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의 연기 시간은 70초에서 90초가 되겠습니다. 네. 아유, 뒷걸음질 많이 하네요. 착지가 안 좋았군요. 네. 파스카 9.875의 점수입니다. 미국의 샤논 밀러, 이번 대회 개인 종합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저 선수의 연기를 보면 뭐 군더더기가 없이 예, 그렇죠. 아주 네. 날렵하죠, 네. 몸매가. 우리 음식으로 치면 맛깔스러운 동치미 같다고 할까요? 네. 네. 이렇게 턴을 하고 난 다음에 네. 몸이 이제 진동이 없어야죠. 완전한 자기의 그 평균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네 번을 연결로, 연결 동작으로. 네. 아마 심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흠을 잡으려고 해도 네, 지금 뭐 참 어려울 거예요. 네, 흠을 잡을 데가 없죠. 네. 지금 이 선수가 손짓고 뒤돌기에서 4분의 1을 틀어가지고 싶었거든요. 네. 이제 저런 것도 상당히 그 어려운 난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뭐 실수 없이 깨끗하게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샤논 밀러. 보기에 아주 안전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술을 하는데. 평지에 사는 거하고 뭐 네, 거의 네, 똑같은 네.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아주 마지막 난도도 좋았습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는데 저 정도면은 거의 뭐 만점이죠. 네. 자, 이 플러스 알파 점수를 다 따낸다면 네, 아주 좋은 그렇죠. 성적이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에 내림동작 약간 걸렸습니다만 10점 만점이군요. 네, 10점이 나왔습니다. 네. 샤논 밀러 이러면은 뭐 우승이 거의 이제 확정되는 순간인데요. 이번 대회에 출전한 모든 선수 가운데서 유일하게 10점을 네. 받는 선수가 됐죠. 네. 마루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루마니아의 파스카.
그러고 보면은 여자 체조는 미국세, 특히 샤넌 밀러 선수의 연기가 무척 돋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소련, 미국, 루마니아, 이제 그것이 뭐 세계 정상을 가지고 다투게 되겠죠. 역시 그 여자 마루 운동은 음악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네. 시간은 70초에서 90초 사이. 음악과 자기의 동작이 아주 아름답고 멋있게 조화가 되어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바퀴 공중돌기. 네. 좋았습니다. 9.775가 나옵니다. 루마니아의 파스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미국의 샤넌 밀러. 아, 음악이 경쾌하게 시작되는데요. 그 미국에서 했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이 선수가 마루 운동에 아주 상당히 그 각광을 보였던 선수입니다. 네. 후지오돔에 모였던 많은 관중들을 사로잡았던, 네. 기립박수까지 받았던 샤넌 밀러. 이 선수의 그 음악은 아주 그 미국적인 그런 그 특색이 있습니다. 네. 자, 뭐, 역시 모든 관중들 같이 손뼉을 치면서 호흡을 함께 합니다. 공중돌기 아주 좋았습니다. 미국의 샤넌 밀러의 마루 운동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자 종목이 모두 끝나는 순간인데요. 이변이 없는 한 샤넌 밀러의 우승이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렇겠죠. 마루 운동에서도 큰 실수가 없었습니다. 네. 9.950. 거의 만점이죠. 네, 확정적입니다. 금메달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얼 아사간도 초청 체조대회 남자가 이제 순위가 나오죠. 헝가리의 서폴라, 그 다음에 소련의 카르바넨코, 유홍렬 선수가 3위에 올랐습니다. 네, 역시 그 안마와 네. 철봉, 평행봉에서 약간 점수가 네. 처졌죠. 자, 여자를 보실까요? 역시 단연 미국의 샤넌 밀러입니다. 루마니아의 파스카, 하드라얀, 그리고 소련, 불가리아, 헝가리 이런 순으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자, 유홍렬 선수와 함께 이 경기를 지키는